이렇게 물을 한 컵 넣고요. 야, 사실 근데 이 달걀찜이다라고 하면 네.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게 바로 이 달걀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전 국민이 쉽게 해먹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해먹을 수 있게 아, 그럼 나도 해먹을 네. 수 있겠다. 잘하잖아요. 네, 다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새우가 있고요. 오늘은 그 흰다리 새우 네.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 이렇게 피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자, 버섯을 먼저 써는데 네. 버섯을 써는 또 요령이 있어요. 버섯을 자 보시면 정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요. 그다음에 여기서 3분의 1만 잘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갓이 작으면 그냥 4등분만 하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등분. 6등분은. 네. 그래서 버섯은 썰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단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우, 이토 씨가 옆에 있으니까 살짝 떨리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래 주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 자, 요거. 예, 예. 요거는 크잖아요. 요거는 4등분 하는데 요건 6등분. 6등분, 예. 네. 그리고 저는 피망을 썰을게요. 피망을 할 때는 이렇게 실을 도려내고 좀 가상자리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버리지 말고 그냥 생으로 드셔도 돼요. 아,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버섯은 익으면서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섯보다는 조금 작게. 얘는 익어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섯 모양과 좀 크기를 비슷하게. 네. 그게 전체적으로 길이를 어우러지게 자르는 것도 요리 잘하는 비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우를 다듬을 거예요. 네네. 새우는 네. 오늘은 제가 흰다리 새우를 쓰는데 집에 있는 다른 새우들 다 쓰셔도 괜찮아요. 냉동실에 가면은 조금씩 주먹씩 다 있죠. 있죠. 예. 막 문 열면 막 떨어지는 그런 새우들 그런 것들. 칵테일 새우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저희가 새우를 달걀찜에 넣지만 네. 혹시 새우 말고 뭐 조개라든지 혹은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깍둑 썰어요. 네. 네, 새송이 버섯보다 조금 크게 깍둑 썰고 조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개도 살짝 데쳐가지고. 자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등을 구부려서. 네. 있을 수도 있으면 요걸 하고요. 네. 돌째 마디에서 꼬매듯이 바늘로 이렇게 꼬매듯이 이렇게 살살 흔들잖아요. 내장 제거. 그럼 이렇게 내장이 제거가 나오죠. 내장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때는 요 안에도 있어요. 오, 예. 안에도 있는데 안에도 이렇게. 오, 쭉 나오. 네, 쭉 예. 나오죠. 아 이게 네. 저는 등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안에도 가끔 있어요. 배 쪽에도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새우를 갖다가 3등분 해줄 거예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 좀 크긴 한데 이 뜻이 많이 드시라고 제가 네. 3등분 네. 이렇게 또 새우에 먹었을 때 식감이 참 좋거든요. 예, 네. 오늘은 아주 살짝만 익힐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지금 달걀찜 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란을 깰 건데 계란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달걀은 3개만 필요해요. 3개 정도? 네. 예. 3개가 필요하고 이때 이제 또 팁이 있는데 달걀 요리를 할 때는 네. 멋있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예. 그 방향을 몰라서 막 휘젓는 분들도 있어. 예. 정신없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예. 한 방향으로 젓가락을 떼지 말고 바닥에서 이렇게 젓잖아요. 네. 그러면 거품이 안 생겨요, 잘. 생기긴 생기는데 적게 생겨요. 이렇게 거품이 안 나게 하면은 그 계란찜이 얌전해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품 안 나죠? 예. 예. 거품이 안 나게 이렇게 다 됐어요. 아, 벌써 됐네요? 예. 그래서. 뭐 따로 여기 밑간을 안 하고 있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전혀. 어머나, 어머나. 불로 이동을 해서요. 예. 불로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새우젓. 새우죠. 네.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 네. 진간장 넣으면 달아요. 예. 네. 달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끓으면 이제 팔팔 끓을 때 부어주는데 이때 한번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천천히 부으면서 빠르게 저어주세요. 아. 예. 좀 손발이,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아. 달걀을 천천히 부어주고 바닥까지 저어야 눌러붙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아. 눌러붙으면서 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얼마나 저어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 투명했던 노란색이. 예. 그 불투명한, 그러니까 탁한 색으로 변하면 익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다 익히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응구가 돼가고 있어요. 야, 이게 오늘 콕 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그 딱딱 긁듯이 이렇게 네. 저어주세요. 빠르게. 그러니까 그 달걀을 천천히 부어주면서 네. 바닥까지 이렇게 계속 저어주어야 네. 달걀이 타지 않고 눌러붙지 않는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이쯤에서 불을 아주 약한 불로 줄일 거예요. 정말 아, 약한 약불로, 불. 예. 예.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몇 분 정도 찜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한 3분 정도면 돼요. 3분 정도요? 그래서 스피드 달걀찜. 아, 정말 빠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분 동안 그 요것들을 다 볶을 거예요. 볶아서. 네. 아까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달걀찜에 네. 넣어도 편한데 왜 안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그 지금 달걀찜에다가 이 재료, 생재료들을 다 넣고 달걀찜을 하게 되면 이 무게가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예. 예, 무게가 있어서. 그러면은 달걀찜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죠. 드시는 분만 알죠. 그래서 좀 멋스럽기도 하고 그 스피드 달걀찜이 가벼운 사이드 음식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메인 음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초대 요리로도 괜찮아요. 혼자 뭐 그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그래서 식용유를 두르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볶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버섯이에요. 버섯이요? 예. 저는 피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네. 버섯, 피망은 그냥도 먹잖아요. 아. 그냥도 먹는데 버섯은 센 불에서 해도 강불에서 해도 타지 않아요. 강불에서도 노릇노릇하게 그 익혀줄 것인데 네. 그 노릇스름하지 그게 수분이 계속 나와요. 볶으면서 그래서 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불에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피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식용유는 다 안 넣어도 돼요. 네. 안 넣어도 되고 톡톡 튀기도 해요. 버섯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망이 약간 숨이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이때 불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 이때 소금을 넣어줄 건데 네. 소심하게 이렇게 바로 위에서 뿌리지 말고요. 네. 손으로 부시듯이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골고루 퍼지죠. 아, 부시듯이. 네. 네, 부시듯이. 그러면 골고루 퍼지고 이 상태에서 노릇스름해졌죠, 버섯들이. 그러면 그때 새우를 넣어주는데 새우를 넣고 나서 소금 간을 안 할 거예요. 아... 왜 안 하느냐면 예. 예, 새우는 자체에 간이 있어요. 아... 간이 있기 때문에 새우 여기다가 지금 마지막에 소금을 넣으면 짜질 수 있겠죠. 짜질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지금은 새우 간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 예. 그리고 후추 조금 후추를... 넣어주고 야, 이렇게만 먹어도 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 먹어도 되지. 어머나. 이렇게 다 조금만 새우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걀찜이 익었나 한번 볼게요. 3분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익었어요. 익었으면 불을 끄고요. 아, 맛있겠네요. 예. 어머나, 여기다 어머나.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와, 이거 되게 고급진데요. 별로 들어간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소금하고 후추만 들어갔어요. 와, 이거는 정말로 예.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서 드시면 돼요. 여열에 또 익어요. 여열에 예. 이렇게 올려드리고